5장을 보세요. 재활 부여귀 시인지 소욕야나. 공자님 말씀에 부는 부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귀는 지위가 높은 사람, 높은 자리에 가는 사람, 고관대작들을 말해. 그러니까 부자로 살고 지위가 높은 그런 것들은 시인지 소욕, 이것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바야. 누구나 다 바라는 바야. 그죠? 그러나 불이기도로 특지 얻은, 그 도로서 하지 않고서 얻거든. 즉 정당한 방법으로서 부귀를 얻지 않았거든. 불처야 하며 거기에 처하지 말아야 되고. 빈여천, 빈여천이, 빈은 아까 부자 부자의 반대말이야. 가난할 빈자야. 천은 아까 귀의 반대말이야. 천, 낮을 천자야.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것은 시인지 소야나. 이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요. 그지? 싫어하는 바나. 불리기도로 득지라도 그 도로서 하지 않고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불거야 아니라. 버려서는 안 된다. 떠날 수가 없다.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욕망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처신해야 되는 마음 자세, 그거를 공자님이 명쾌하게 분석을 해놓은 거지. 그렇죠? 분리기도로 득지는 그 도로서 하지 않고 얻었다라는 것은 위 부당득이 득지야. 마땅히 얻지 못할 것을 얻은 거야. 정당하지 못하게 얻은 거지. 연이나 그러나 부귀즉 불처하고 부자로 살고 귀하게 되는 자리에서는 처하지 말고, 빈천즉 불거하니 가난과 천한데 있어서는 버릴 수가 없으니, 군자지 심부귀 안 빈천냐 여차라. 군자가 심부귀, 부와 귀를 살피고 정말로 온당하게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갔는지, 높은 자리는 왜 가지요? 능력이 갖춰졌을 때 가는 거고, 부는 노력하고 저축했을 때 가능하겠지. 그렇게 정당하게 했는지를 살피면서 안 빈천, 그러지 못하는 곳에서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가난하고 천한 데에 마음 편하게 지낸다라는 그것이 여차라 이와 같다 이거지. 군자 거인이면 오호 성명이리요. 그러니 군자가 인을 버리게 되면, 인은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랬지요. 그 인을 버리게 되면 오호 성명이리요. 오라고 읽어요. 어찌 성명 이름을 완성시키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찌 군자라는 이름이 되겠는가. 언 군자 소이위 군자는, 말하되 군자가 군자가 되는 근본적인 까닭은 이기 있냐니, 그 인으로서 하기 때문이다 이거야. 인자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야. 약 탐 부귀 염 빈천즉 시는 자리 기이니 무 군자지 시리니. 만일 탐 부귀, 부와 귀를 탐내면서 염 빈천, 가난과 천한 것을 싫어하게 되면 신은, 이것은 자리기이니 스스로 그 인에서 떠난 것이니 무 군자지 실이니, 그렇게 되면 군자의 실상, 군자의 실체가 없어지니 하소 성기 명호와. 어찌 그 이름을 성취하는 바가 되겠는가. 무엇 때문에 군자라고 하겠는가? 그 사람은 군자라고 할 수 없다 이거지.
군자 무 종식지간을 위인니. 그러니 군자는 종식지간. 종자는 마칠 종자, 식자는 먹을 식자예요. 식사를 마치는 사이에도 위인, 인의 어긋남이 없어야 되니. 어길 위자요. 조차에 필어시하며, 조차는 잠깐 동안이라도 그런 뜻이야. 잠시 잠깐이라도 필어시.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되고, 여기는 어딜까요? 인입니다. 군자는 언제 어디서라도 인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전패의 필어시니라. 심지어는 전패라는 것은 길 가다가 넘어질 때를 전패라고 그래. 갑자기 뜻하지 않게 넘어질 때에도 필어시. 그 인의 마음이 있어야 할지니라. 참, 군자가 되게 어렵지요? 그렇지만, 실제 훌륭한 사람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 인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인의 마음이 있으면, 인한 마음이 겉으로 표출이 되고, 말씨 하나, 행동 하나 다 인자한 모습으로 나오겠지요? 그 사람이 군자라. 그 사람이 바로 훌륭한 사람이라. 종식자는 일반지경이라. 종식이라는 것은 일반지경이니까 우리 밥한끼 먹을 때밥 먹는 시간 그런 뜻이야. 조차는 급거 구차지시요. 조차라는 것은 급할 급자, 갑자기 걷자. 구차한 때야. 이게 뭐야? 갑자기 좀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길 때. 그런 때가 조차예요. 전패는 전복 유리지재니 전패라는 것은 경복 유리지재네요. 기울어질 경자, 엎어질 복자.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그 유리라는 것은 이뭐 상황이 참 극도로 안 좋아서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상황. 그럴 때니 개 군자지 풀거호이니 대개 군자가 인의 마음이라든지 행동이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여차요. 이와 같고. 부당 부귀 빈천의 취사지 간 이이라. 다만 단체 부단 다만 부귀 빈천의 취사 취는 취할 취 사는 버릴 사자요. 부귀 빈천을 받아들이고 버리는 그 사이만을 말할 뿐만이 아니고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친구와 이야기할 때도 잠잘 때도 인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이거야. 인자한 마음, 즉 사랑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이거야. 그게 바로 뭐다? 군자다. 언 군자 위인에 말하되 군자가 인을 함에 인을 실천함에 자 부귀 빈천의 취사지간으로 부와 귀와 빈과 천의 취사 그 사이로부터 이지어 종식조차 전패지경히 종식 밥 먹는 사이 조차 아주 그 위급한 상황 전패 넘어지고 거꾸라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무시불처의 불용 기력이라. 때와 그죠? 때와 이 천은 이제 고초자야. 때와 곳을 막론하고 불용 기력이라. 그 힘을 쓰지 않음이 없더라 이거지. 항상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나 취사지분이 명연해. 그러나 취하고 버리는 분수 분한 분한이 명연해. 분명한 다음에 존양지공입이라고. 존양 아까 중용에서 배웠지요. 존양지공 본심을 보존하고 하는 것이 존양해요. 본심을 보존하는 그 공이 정밀해지고 조밀해지고 존양지공이 밀즉 그 마음을 보존하고 성정을 성품과 감정을 잘 기르는 것이 존양이지요. 그 존양지공이 조밀해지면 기취사지분이 익명이라. 그 취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의 그 분개가 분별이 더욱더 분명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인입니다. 인은 잠시라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발 부여 귀신인지 소요야나 불이기도로 득지어든 불처야하며 빈여천이 시인지 소야나 불이기도로 득 지라도 불거야 하니라. 불이기도로 득지는 위부당득이 득지라. 연이나 어부귀즉 불처하고 빈천즉 불거하님 군자지 심부귀 안 빈천야의 여차라. 군자의 거인이면 오호성명이리요. 언 군자 소이위 군자는 이기인냐님 약탐부귀 연빈천즉 신은 자리기니 무군자지시르이님 하소성기명호암. 군자의 무종식지간을 위인이니 조차에 필어시하며 전패에 필어시니라. 종식자는 일반지경이라 조차는 급 거구차지시오 전패는 경복유리지제니 개군자지 불거호이니 여차요. 부단부귀 빈천의 취사지간이야라. 언 군자 위인의 자부귀 빈천의 취사지간으로 이치여 종식조차 전폐지경희 무시 무처히 불용기력야라. 연이나 취사지분이 명연후에 존양지공이 밀하고 존양지공이 밀즉 기취사지분이 익명의라.